비닐하우스의 아침이 밝았습니다. 남자는 일어나자마자 꼭 해야 하는 일이 있다고 하는데요. 젓가락 챙기는 걸 보니 아침 드시려고요? 그런데 어쩐 일인지 비닐하우스 뒤로 향하는 남자. 갑자기 바닥을 덮은 보온 덮개를 들추더니 축축한 땅을 뒤지기 시작합니다. 대체 뭘 찾고 있는 걸까요?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지렁이요, 지렁이. 지렁이요? 아침 대바람부터 지렁이 채집이 또 웬 말입니까? 능숙한 솜씨로 한 마리, 두 마리 지렁이를 잡아 올리기 시작하는데요. 지렁이는 뭐 하시려고요? 지렁이는 뭐 할 게 있어서. 지렁이를 들고 어딘가로 향하는 남자. 대체 어디에 쓰려는 건지 궁금증이 부풀어가던 그때 남자가 낡은 나무 덮개를 들어올립니다. 대체 이 통 속엔 뭐가 들어있는 걸까요? 아니, 이 뭐예요 이거? 두꺼비 아닙니까? 지렁이는 바로 두꺼비들의 아침 식사. 남자에겐 아주 중요한 일과라고 하는데요. 아하, 한 마리도 보기 힘든 두꺼비가 네 마리? 두꺼비를 키우시는 거예요? 키우지. 아, 두꺼비를요? 아, 지금 봐, 두꺼비다. 가을 같은 데는 뭐 메뚜기 같은 거 잡아주고, 뭐 지금 메뚜기 없으니까 지렁이 잡은 거야. 반려 두꺼비를 맞이한 지 7개월째 매일같이 두꺼비를 관찰하는 즐거움이 만만치 않다고 하는. 하고 많은 동물 중에 왜 두꺼비를 키우게 된 걸까요? 후배가 이 생태계 그 뭐 개구리 뭐 두꺼비 파충류를 이 운영하는 그 협회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데 나보고 한번 이거 내가 전원생활 하니까 뭐 개구리나 두꺼비 있으면 한번 키워보면은 그 관찰해서 그 자료를 좀 공유하자 그러더라고. 두꺼비와 함께 처음 맞는 겨울. 지금 남자의 가장 큰 숙제는 두꺼비들의 월동 준비라고 하네요. 그런데 그에겐 돌봐야 할 식구가 또 있답니다. 바로 요 녀석들입니다. 청둥오리 아닌가요? 그 양반 참 키우는 동물들도 범상치 않습니다. 얘들이 단체 생활을 해. 항상 같이 다녀. 병아리 때 그런 날 키웠는데 사료를 먹으니까 이게 살이 찌니까 못 날아. 날지 못해. 아, 못 날라요? 못 날라. 병아리 때부터 키웠을까요? 남자를 어미처럼 따른다는 청둥오리 네 마리. 녀석들은 매일 아침 남자에게 선물을 준다네요. 오리알. 오리알이요? 맨날 여기서 나. 저녁 때 여기서 자니까. 그나저나 이 오리알 설마 드시는 건가요? 남자가 오리알을 들고 어딘가로 향하는데 그를 따라 비닐하우스 안으로 함께 들어가 봤습니다. 그만 보자. 벌써 네 개나 모았네요. 아, 그럼 이거 드시는 거예요? 아니, 흔한 게 저기 달걀인데 내가 키운 오리알을 내가 아유. 근데 이거를 부화를 시킨다니까? 직접 키운 오리알은 절대 입에 대지 않는 것이 그의 원칙. 그 부화기에 내가 없기 때문에 내 친구한테 의뢰를 했지. 아, 다른 분이 이제. 여기 내가 부화기가 없어.